네, 이데일리 TV입니다. 루트로닉,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월덱스, 컴투스, 한섬, 경동나비엔, 삼진 L&D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코알 패션, 동국 SNC, 코스모신 소재, 서린바이오, 셀리드, 펄어비스, 루트로닉, 필 옵틱스까지 올렸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아모센스, 펄어비스, 오비고, 현대차,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아모레퍼스픽, 드림텍, 이건 홀딩스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자, 마지막 MTN으로 갑니다. 엠스넥스, 혜성DS, 뉴프렉스, SBS, 코오롱인더, 그리고 GST, KB금융, 인지컨트롤스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도 어김없이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네,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게임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컴투스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지주사 전환 발표, 모회사죠. 게임빌이 하고 난 다음에 게임빌이 연속 지금 급등을 하고 있죠. 네, 그 회사의 자회사인데요.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이제 실적도 원래 좋긴 하지만 이제 투자도 잘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하고 그다음에 컨텐츠 관련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실적이 아주 좋은데요. 18일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메타버스 컨텐츠 관련 기업에 이 회사가 한 3,500억 정도 투자를 했는데 현재 기업 가치를 보니까 그 회사들이 8,000억이 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 금액 대비 현재 기업 가치를 보니까 한 128% 이상 수익을 올리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이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니까 이제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 위즈역 스튜디오, 데브 시스터즈, 그리고 뭐 정글 스튜디오, 그다음에 뭐 K뱅크 등 메타버스와 컨텐츠 관련 아주 알짜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외 따로 게임사인 오렘, 그램퍼스, 거기다가 웹툰과 웹소설로 유명한 엠스토리 허브, 그리고 앱드라마, 영화 콘텐츠로 유명했던 와이낫 미디어, 그리고 미디어 캔 등에 700억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컴투스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게임에서도 실적이 좋은 반면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하는 기업 족족이 다 기업 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여러분 지켜보시고요.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주가가 참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4%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만 8,000원, 8,300원 깎아줬으면 좋겠어요. 한 11만 원 정도 매수 가격 좋고요. 목표 가격은 한 중간에 올라와서 한 15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 라인은 92,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컴투스 지금 6거래일 연속 상승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합쳐서 한 20% 넘게까지도 지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거의 뭐 7% 넘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만 상승력은 약간 좀 둔화가 됐네요. 4.23% 흐름 118,100원인데 한 목표가는 15만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볼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 잘 아시죠? 특히 여성분들이 잘 아시는 패션 기업 한섬입니다. 예. 이 회사 는 실적 수혜주인데요. 패션 기업인 한섬은 2012년도에 현대백화점에 인수됐죠. 그 이후에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는 화장품 사업까지 진출했는데 2012년 현대백화점에 인수된 이후에 성장 궤도를 계속 달리고 있는 한섬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잘 아시죠. 마임, 시스템, 타임, 국내에서는 1위의 브랜드입니다. 여성 브랜드에서는. 그래서 국내 백화점 입점 시에 거의 뭐 외국의 명품 브랜드보다는 조금 가격이 낮긴 합니다만 금액대비 되면. 그런데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도 명품 브랜드 못지않은 그런 인지도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현대백화점 당시 2012년도 인수될 때는 디자이너가 100명밖에 없었는데 현재는 한 5배 많은 500명 이상의 디자이너가 있고요. 그래서 프리미엄 이 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확고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세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어요. 뭐냐면 이제 샤넬이나 알마니 같은 경우는 브랜드, 의류 브랜드뿐만이 아니고 뭐 패션, 화장품, 여러 가지 것들을 확대를 하면서 뭐 뷰티, 뭐 리빙 사업으로 확장을 하듯이 이 그 한섬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사업을 다시 이제 확장을 시켰는데 이 회사가 2017년도부터 스위스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죠. 전문가 업체인 닥터 스펭골라와 함께 그 연구팀과 협업해서 오에라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한 5년 이상 투자를 했는데 런칭을 하기 전에 한섬 고객들 중에 한 3,000명을 모셔놓고 화장품이 특히 이제 관심 많은 분들, 여성분들이죠. 향, 촉감, 거기다가 사용감 등 다양한 설문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제품에 반영을 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준비한 이 화장품 브랜드 오에라는 현재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을 시작으로 해서 무역센터, 판교점에 입점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널리 적극적으로 진출할 예정이고요. 면세점 같은 경우에도 국내 면세점에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매수는 한 4만 천 원 정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이었던 11일 5만 천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3만 6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한섬이고요. 지금은 보합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또 위드 코로나가 또 다가오고 있죠. 이런 리오프닝 주로서도 볼만한 종목으로서 한섬 얘기를 해주셨네요. 지금 목표가는 5만 천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매수 타이밍은 한 4만 천 원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계속해서 볼게요. 네, 정말 불쌍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야, 떨어져도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나요? 그러게요. 네. 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그동안 고점 30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와 13만 원이 훌쩍 넘어간 빠졌는데 이게 3분기 실적이 예상 실적이 안 좋다는 이유가 대두되면서 이 회사의 주가가 빠졌습니다. 특히나 3분기 중국 시장에서의 소비 둔화로 인해서 실적이 둔화되고 거기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장 주력 상품이 이제 설화수 바로 화장품 브랜드인데요. 이게 뭐 중국이나 해외에서 럭셔리 브랜드로 인지는 됐습니다만 문제는 매출이 이제 답보 상태죠.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게 아니고 조금씩 줄고 있고 특히 이 회사의 하나의 또 이제 매장으로 매김하고 있는 이제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매장이 이니스프리인데요. 이니스프리가 오프라인 매장을 축소를 하면서 거의 작년 대비 한 40% 이상 매장이 없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온라인 매출 같은 경우에도 10% 이상 감소를 하면서 3분기 너무 안 좋다 실적이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도 13만 원 이상이 날아갔는데요. 그러나 지금 회사 차원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연구를 특히 이제 그 이 설화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인삼 성분이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외에도 설화수 한방과학연구센터에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이 제품에다가 한방 제품들을 많이 또 보강을 했는데 특히 피부 미용에 좋은 안티에이징, 노화 효과를 억제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고요. 거기다가 이 성분을 앞으로 더 추가를 하고 극대화를 시키면서 거기다가 한방 아까 연구센터에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제품, 다양한 소재들을 넣어서 더 좋게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고객들하고 이제 오프라인에서만 매장에서만 사야 되는데 이거를 좀 접점을 좀 줄이기 위해서 카카오와 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카카오 아이 커넥트라는 톡 서비스를 런칭을 했는데요. 이 카카오 채널하고 챗봇이 연결돼서 고객이 원하는 시간 아무 때나 그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방판 사업부, 방문해서 판매하는 사업부가 따로 있는데 이 회사에서 나오고 있는 제품들, 뭐 고급 브랜드 같은 경우는 방판은 않겠지만은 좀 중저가 브랜드는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아동 건강 이온 음료 서비스를 지금 캠페인을 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동들의 성장을 돕는 이온 음료를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온 수익 같은 경우는 또 격식 아동들에게 환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 여러분 좀 주가도 많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매출이 4분기 이후에는 좋아질 것 같으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다행히도 바닥을 찍고 17만 500원을 찍고 바닥을 이제 터닝하고 있는데 한 18만 5천 원 정도 주가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매수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한 22만 원. 목표 돌파하면 50% 비중 줄여서 중장기 관점도 괜찮습니다. 손절 라인은 17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그동안 주가 정말 많이 떨어졌고요. 걱정되는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장까지는 그래도 계속해서 빨간불 켜내면서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증권사에서는 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쪽에 계속해서 목표가를 하향하는 리포트들이 나왔었거든요. 오히려 코스맥스 쪽을 더 봐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아모레퍼시픽 이 지금부터는 좀 상승 추세를 이어갈 그런 뭔가 힘을 느껴지신 건가요? 그렇죠. 뭐, 코스메스 같은 경우는 상승 모멘텀을 해서 얼마 전에 회사까지 인수를 해서 예. 새로운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다는 이슈와 함께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저는 뭐 LG생활건강도 그렇고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종목도 4분기 이후부터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LG생활건강도
같이 보시는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주 쪽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관심주 확인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 지난주에도 추천드렸던 한화투자증권이 추천하자마자 급등해가지고 수익 많이 드렸죠. 이번에도 관심을 꼭 가져야 할 종목 하나 가지고 남았습니다. 네. 종목은 KEC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 수혜주입니다. 작년에도 사실 10월, 11월 달부터 급등을 해갖고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슈와 함께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옆으로 상당히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시작이 됐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적자를 내고 난 다음에 금년에 확실하게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특히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부품들이 반도체와 여러 전자부품 소재인데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반도체 소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파워반도체를 만듭니다. 파워반도체라는 거는 전기차나 ESS 그리고 데이터센터 서버에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 반도체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이 반도체가 실적이 좋아지면서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 회사가 주요 고객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게 LG전자,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거기다가 미국을 대표하고 있는 모바일 업체들, 일본 같은 경우에도 파나소닉까지 이 회사의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새 전기차 매출이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기차에 탑재되고 있는 전력반도체의 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장 시장,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거를 전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타겟으로 해서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실리콘 반도체를 쓰고 있는데 실리콘 반도체가 저항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전도율하고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실질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SiC라고 실리콘에다가 한 개 이상의 다른 그 원소를 넣어서 만든 게 바로 이제 SiC 전력 반도체입니다. 약간 고가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 회사가 4월 달에 전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요. 현재는 이제 이 회사 외에 한 개 회사, 두 개 회사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아주 좋아지고 있고 특히 이 회사가 납품하고 있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 그리고 기아는 EV6에 들어가고 있는 후륜에 들어가고 있는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를 들어가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SiC 반도체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지기 때문에 거기다가 수혜를 받고 있는 업종군들이 바로 이런 업종군들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엊그저께 급등을 상한가로 급등을 마감한 이후에 주가를 보면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급등했다가 횡보할 때는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으면 그 다음 날도 상한가 기록하면 계속 올라갔는데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는 얘기는 조금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요. 3,000원 정도나 3,100원대까지 저는 3,000원 제시하는데 3,100원대까지 사이에서 예. 조정 가능하고요. 목표 가격은 5,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4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 날 상한가에 진입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어제는 최고가에서 3,665원을 또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에서는 3,495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매수 시점은 3,000원에서 3,100원대로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5,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EC까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